인간은 질투를 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많이들 하시죠. 어느 스승들이나 뭐 많이 들어요. 근데 너무나도 힘들어요. 질투 안 하는 게. 질투 안 하는 게 네. 제가 너무나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나보다 뭐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질투를 하고. 그렇죠. 또 예를 들어서 뭐 연인이 만약에 다른 여자를 봤다. 뭐 이런 것도 질투를 하고. 그쵸? 내가 싫어도 그 사람이 별로라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보면은 질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참 많이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질투를 안 해야 되나 너무나도 힘들어요. 이거 내가 제 주위 사람들하고 많이 의논도 해보거든요. 이런 거에 대해서. 근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왜 그러는지 이것을 어떻게 쉽게 질투를 안할수 있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. 오케이. 그 알아야 되지. 그 모르는데 하지 마라 하면 되는가? 질투를 해도 돼요. 뭐 누굴 하지 말게. 근데 질투가 왜 일어나는가 원리를 알아야 돼요. 질투가 왜 일어나나? 사람은 질투하게끔 돼 있는데 왜 일어나는가? 내가 모질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야. 사람은 내가 모질이면 질투부터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딴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질투한다라는 것은 내가 저렇게 잘못 되기 때문이거든. 근데 나도 저만큼 잘될수 있는 사람이니까 질투하는 거야. 저만큼 잘될수 있는 사람이 그 환경이 안 되는 사람이면 질투를 안 하는데, 니도 노력을 하면 저렇게 될수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못 하고 있으니까 질투가 일어나는 거야. 그럼 우리가 뭔가 그러면 저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뭔가? 내 질량이 모자라서 저래 안 된다. 질투가 많은 사람은 갖추는 노력을 덜 하는 내 자신을 잘 갖추고 노력하고 있으면 절대 질투 안 납니다. 내가 애를 들어갖고 재밌게 산에서 내가 거러지로 땅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등산 다니는 사람이 질투가 안 나더라니까. 나는 쓰레기 줍고 있는 거러지인데 저 등산 다니는 사람, 내가 그만큼 바보는 아니거든. 나도 등산 다닐 수 있는 사람이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사람이 질투 안 나. 왜? 나는 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질투가 안 나요. 잘났다고, 돈 많다고, 이게 질투가 하나도 안 나. 뇌를 갖추고 있는 사람. 이게 질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건 뇌를 갖추고 있지는 않고 그게 지금 탐나는 거예요. 그렇게 우리가 내 남편이 바람났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질투를 한단 말이에요. 이게 내 친구가 남을 더 좋아하니까 이럴 때는 내 실력이 모자라서 남한테 감을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. 이게 네가 뼈가 아프더라도 이거는 발견해야 되거든. 그래서 이내 남편이 내를 처음에 만났을 때 내한테 잘안 했더냐? 잘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질량이 모자라서 그게 맞춰주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뭔가를 찾으러 헤매고 있는 거는 이거는 참 불쌍한 거거든 이게. 내가 내 역할을 못 해놔놓고 남편을 탓한단 말이에요 지금. 이런 것들이 질투로 변하는 거죠. 그래서 머리카락을 갖다지 뜯어버리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. 그게 그 사람이 역할을 잘하는데 그 머리카락을 뜯으면 어떻게 돼? 그죠? 그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모지려면 항상 너무 그 질투가 나고 뇌를 갖추면 질투가 없어져요. 저절로 없어져. 이해가 돼요? 이해가 되는데요. 그걸 많이 들어서 노력을 많이 해요. 어어어.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잡히지가 않더라고요.
아니 봐봐. 당신이 선생님이 좋아 안 좋아? 좋죠. 좋죠. 네. 어? 근데 그 좋은 사람을 얻었는데 뭐가 또 딴 걸 질투를 하나? 아니 지금 이런 혜택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? 응? 지금 우리가 이만큼 먼저 만나갖고 스승을 만나갖고 지금 기쁜 일을 얻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? 얼마 없어요? 지금 몇십만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된 거예요. 그지? 이 사람은 몇십만, 몇천만, 몇백만만 내가 이끌 사람이 아니에요. 인류를 상대할 사람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당신들이 지금 이런 혜택을 얻는 거예요, 지금 이게. 이러한 혜택을 얻고서도 다른 게 질투난다? 조금 참자고. 응? 그래.